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을 너무 자주 만나 뵙게 되죠. 대방열리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기본 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 간호학은 말 그대로 기본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임사 현장에서 간호학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행위와 관련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간호학생에게 주어지는 임상에서 하는 간호술기들이 많이 옵저베이션 위주로 진행이 되면서 기본 간호학에서 막상 학생들이 직접 수행해 봤느냐 이런 문제들을 세부적인 문제들이 나와서 한동안은 조금 기본 간호학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새로운 유형이나 그 다음에 심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형태, 지금까지 빈출 계속 나왔던 문제들을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나와서 조금은 쉽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특히 아동 간호학 같은 경우는 아동의 신체 검진은 예전에는 기본에서 다 나왔거든요. 성인하고 아동을 다 구별해서. 근데 아동은 아예 아동 간호학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에서 아동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 아동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기본 간호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다른 과목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성인에서도 기본 나오죠. 아동, 간호관리, 그 다음에 여성 이런 데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간호학의 개념만 아주 잘 정리해 놓으면은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국시에서 기본은 몇 문제죠? 30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어느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국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투약 계산이요. 그죠? 아니, 투약 계산이 아니겠다. 투약 계산을 포함한 투약 부분 있죠? 그죠?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한 다섯 문제 정도. 그 다음에 감염 관리가 한 다섯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30문제에서 10문제는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산소화, 그 다음에 영양, 비관 영양 하는 거 있죠? 영양, 그 다음에 활동과 운동 부분. 이 세 챕터가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투약, 감염, 산소화, 배설, 영양, 활동, 이런 것만 정리 잘 해놓으면 평균 점수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간호학 역시 3시간씩 6회, 총 18시간으로 진행될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기출, 그 다음에 관련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자, 재차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자, 문제풀이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에서 중요한 거는 틀린 부분을 자꾸 확인하는 것.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를 풀면 답이 딱 눈에 보이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옳은 답을 찾으시면 이거 답이지 딱 넘어가면 안 돼요. 나머지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답까지 한 항이 또 새로운 기출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섯 문항 다 점검하는 시간이 이번에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밥을 먹을 수 있고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아주 맛있게 부드러운 음식으로 반찬을 다 차려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뭘까? 숟가락 들어서 그렇죠? 아,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천천히 소화 흡수해서 먹어야 되겠죠. 드셔야 될 거예요. 근데 급하게 먹다 보면 체죠. 체하면 무슨 증상이 나와요? 네, 오심부터 보미팅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급하게 공부하다 보면 이게 체서 자꾸 이런 역류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시간 계획을 잘 짜서 여러분들이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은 그거라고 봐요. 자, 준비 되셨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간호학을 먼저 보시면 이론서 683페이지입니다.
자, 활력 충분 사정은 가장 기본이겠죠, 여러분. 자, 체온 측정 부위. 우리 구강, 직장, 애가 포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낮은 체온을 측정하는 측정 부위는 애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애가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아니지 애가가 낮고 그 다음에 낮은 게 그렇죠? 순간 저도 고막 그 다음에 애가 그 다음에 고막 구강 직장 이 순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 고구직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구강은 37도고 5분 정도 체크합니다. 3에서 5분. 근데 금기 주의사항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으로 넣었으니까 어때요? 체온계를 깨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주면 안 되겠죠. 깨물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영하나 소화, 의식 손상이나 구강 손상 대상자,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한테 구강 체온계를 넣게 되면 체온이 더 높게 측정되죠.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에게는 구강으로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옆에 써놓으세요. 흡연하는 대상자요. 담배 피는 대상자에게도 구강으로 하게 되면 정상보다 조금 높은 온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은 금기 환자는 직장 안에 문제가 있거나 수술 환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별표하세요. 심장 질환자 별표하세요. 자,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박동수를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자는 직장 체온은 금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반복 측정. 왜 금기일까요? 신생아 처음에 직장 체온을 딱 한 번 측정하거든요. 혹시 아동간호학에서 나중에 신생아 파트를 하긴 하겠지만 혹시 공부했던 내용 저장되어 있는 친구 있을까? 딱 한 번 직장 체온 체크해요. 출생할 때. 그렇죠? 밀폐 항문. 항문이 밀폐하던지 확인하려고 직장 체온 한 번 꼽고 그 후에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 측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 체온이 가장 신부 체온이에요. 몸 안에 있는 체온. 그래서 신부 체온을 측정하기에는 직장 체온이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애과. 안전한 방법이에요. 겨드랑이에 끼면 되는데 피부하고 여기 애과로 하게 되면 꽉 꽂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피부와의 밀착성이 떨어져서 꽉 잡고 있는 불편함이 있어야 되고요. 피부 손상이 있을 때는 애과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전신 화상, 피부 질환일 때는 어렵다. 고막이요. 첫 번째 땡볼표 이게 구시 문제였죠. 짧은 시간 안에 신부 체온을 반영하는 게 고막이에요. 그 다음에 귀 질환자는 고막 측정을 하면 안 될 거고 귀지 등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같은 경우에 고막 체온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만큼 깊이 넣냐 가볍게 앞에다가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 주의사항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몸멋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체온,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거는 항상 머스트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들이 나오죠. 자, 영아는 생리적 기전이 미숙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미숙하고요. 노인은 정상 성인들보다 체온이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수업시간에 제가 담 캔서 담도암 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자꾸 체온이 이제 낮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자꾸 체온이 낮지? 자꾸 춥지? 뭐 이러셨나 봐요. 그랬는데 저희 여동생이 딱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친구예요. 엄마가 암 환자여서 그래. 딱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엄마가 이제 그 말을 좀 신뢰를 안 하셔갖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정아야 동생이 막내가 그러는데 내가 암 환자여서 암 환자는 체온이 떨어지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어디서 들어서 그 이야기를? 그랬더니 여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할 말이 없잖아요.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인이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정상보다 체온이 좀 낮은 거고 그거는 엄마에게는 정상 체온이다 그랬더니 그런 거지? 이러시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노인들은 체온이 떨어지니까 특히 저체온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요. 누가 더 체온 변화가 더 심해요?
여성 동그라미 하세요.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여성이 체온 변화가 더 심한데 특히 언제? 배란기. 우리 모성에서 배란기 때 체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죠. 같이 연결돼요. 그 다음에 폐경기에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폐경기 이후에도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갱년기 치다가 폐경되면 막 더워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자 체온의 변동을 야기합니다. 제가 우스갯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겨울에 어디 놀러를 갔는데 저희 집은 다 열체질이에요. 남편 하나 빼놓고 저희 애들도 다 열체질이어서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히터 꺼버리는 거였어요. 애들이 또 아토피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호텔 프론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방에 혹시 히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히터가 꺼져 있다고 보인대요. 그래서 고장이 났으면 저희가 얼른 방을 바꿔드리려고 한다. 아니요, 일부러 껐는데요.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말이 뭐예요? 저희가 들어가서 끈 건 이미 방이 데펴져 있는 상태에서 끈 거죠. 저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죄송한데요. 혹시 선풍기 있을까요? 선풍기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겨울인데 저희가 창고에 가봐야 되는데 이제 있으면 갖다 드리겠다라고 했다가 저희 남편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았어요. 이 아줌마가 이제 갈수록 별짓을 다 한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저는 그래갖고 선풍기 틀고 그날 저녁에 잤거든요. 히터를 껐는데도 전반적인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박을 남편한테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체온 변화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배란할 때 또 다시 나오죠. 프로게스테론이 배출되면서 이 숫자는 안 해도 돼요. 체온이 약간 올라간다는 건 우리 모성간호에서 했던 거니까 이제 딱 이거는 세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변화는 흐름으로 그렇지 하면 돼요. 새벽에 가장 높고 오후 4시에서 6시가 높은 이유가 뭐예요?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온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 이유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신진대사가 항진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체온이 상승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외부 온도가 인간 체온 조절에 뭐 영향을 준다라는 건 바로 아실 거고 심한 활동하거나 격렬한 근육 운동은 체온을 당연히 상승시키죠. 이거는 안 해도 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맥박입니다. 자 말초동맥에서 촉진되는 혈관의 박동을 맥박이라고 하는데 자 CO를 뭐라 그러죠? 카디아크 아웃풋 한국말로 심박출량이라고 하죠. 그럼 하트레이트 곱하기 SV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그러니까 스트로크 볼륨은 일회성 박동량, 심박동량이에요. 한번 심박출동량. 그러니까 하트레이트하고 한번 심박동량 곱해갖고 카디아크 아웃풋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발표하세요.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과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디아크 아웃풋을 증가시키게 되죠. 부교감신경은 반대작용을 하죠. 감소시켜서 카디아크 아웃풋을 감소시키게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정상 맥박수는 이거 안 해도 되죠. 60에서 100회. 빈맥은 100에서 180. 그래서 100회 이상을 이제 빠른 맥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맥은 60에서 100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60에서 100. 그러니까 100회 이상은 빈맥인 거고 60 이하는 섬맥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세 번째 약물이요. 디지탈리스요. 강심제죠. 이거는 섬맥을 일으킨다라는 거는 여러 번 나왔던 기출 문제, 약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스포츠형 운동선수들은 장기간의 운동으로 심장이 발달해요. 그래서 스포츠형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스포츠형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박출량이 많고 맥박수는 느린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맥박 결선은 심천맥박과 요골맥박. 여러분들 유인물에 말초맥박 측정 부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심천맥박이 어디 있었지 우리? 여기 심천맥박은 없다. 그죠? 어디 있었죠? 우리 아동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중앙쇄골생에서 우리 아동은 심천맥박이 어디 있다?
네다섯 번째 늑한 쪽에 있다 그랬죠? 거기서 그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은 어디에요, 우리? 여기 재는 거, 그치? 요골맥박과의 차이. 이게 맥박 결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 땡, 다 별표.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심장 수축력이 좋지 않아서 말초까지 맥박을 충분하지 공급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맥박 결손이, 우리 루트는 요골맥박만 직접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심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맥박 결손을 측정하는데, 두 명의 간호사가 그죠? 동시에 요골맥박과 뭐지? 심청맥박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입니다. 세 개 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측정 부위에서 보면, 자, 측정 부위는 여러분들 그림으로 일단 다 드렸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축두맥박, 그 다음에 경동맥박이 가장 중요하죠. 쇼기나 그 다음에 심장 정지 시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경동맥박 체크하죠. 그 다음에 심청맥박 별표. 심천맥박, 이거 아동이죠. 심음을 청지할 때, 그 다음에 영아나 유아맥박 측정할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강심제 투여할 때는 심천맥박으로 해야 되고요. 왼쪽 중앙골사의 골선에서 네오 번째 늑간 사이 공간 다시 나오죠. 자, 이런 거, 심천맥박은 30초 곱하기 2가 아니라 1분 풀로 잰다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심천맥박은 별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요골맥박 보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무슨 맥박이다? 요골맥박. 그 다음에 우리 첫골맥박, 알렌 증후군, 아니, 알렌 사인 확인할 때 유임을 봤었었죠. 그래서 요골맥박, 첫골맥박 같이 보는 건데, 자, 손의 순환 상태를 사정할 때 이용하는 게 첫골맥박이고, 우리 ABGA 체열할 때 알렌 테스트 하는 거? 첫골맥박을 확인한다. 그 유인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죠. 다시 여기서 또 나오니까 그때 공부했던 사람도 그냥 넘어가면 되지. 다시 반복하니까. 그 다음에 대퇴막맥박 하나 보세요. 이 역시도, 자, 쇼게 하나만 써놓으세요. 쇼게 빠졌을 때 쉽게 측정 가능한 것이 대퇴맥박이에요. 그래서 심정지 대상자 유아 어린이도 대퇴맥박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양 요인, 이것도 기억, 영양 요인은요, 별표 많이 하세요.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맥박수는 감소하죠. 그죠?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갈수록 맥박은 감소합니다. 그런데 노인이요, 별표. 심근이 약해짐으로 노인은 조금 성인보다 조금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성 통증일 때는 우리 맥박이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우리 지금 전 시간에 배웠지 않나? 급성 통증, 만성 통증. 그렇죠? 그래서 전 시간이 아니구나. 기본이 첫 시간인 거고, 다른 과목에서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일 때 맥박 있었었죠. 자, 급성 통증과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맥박이 증가가 되고, 단기간 농도일 때는 맥박 막 빨라지죠. 그 다음에 열을 적용하면 따뜻해지면서 맥박이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 손실이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맥박수를 증가를 하는데, 혈액 손실이 되면 빈맥인데, 약하고 빠른 맥박이죠. 약하고 빠른 빈맥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체온이 상승하면 맥박 빨라지고, 그 다음에 약물 발표하세요. 에피네프린, 압트로핀 이런 경우에는 맥박이 빨라지게 되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거는 나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랑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 다시 공부를 할 건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외우기 쉬운 거는 갑상선에 기능이 항진되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은 맥박은, 그쵸? 올라가죠. 만약에 갑상선 기능 저항이요. 저하증. 그러면 맥박이 떨어져. 외우기 쉽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갑상선은 항상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섬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느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제가 좀 맥박이 좀 빠르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 옆에서 제가 가끔씩 체크를 해봐요. 그죠? 그런데 저보다 엄청 속도가 늦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보통은 60에서 100까지가 정상인데, 저희 남편은 너무 늦어갖고 50대 후반, 6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아, 내 심장이 너무 고생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느리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보다 느리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키가 작고 뚱뚱하죠.
그죠? 근데 제가 결혼을, 연애 결혼을 했는데, 감사하게 키가 크고 마른 사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큰 사람 선호하죠, 일단. 근데 저도 젊었을 때 이제 중매 시장에 나가면서 거절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매하시는 중매쟁이들한테 키가 작다예요. 키가 너무 작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첫 딸인데 이제 키가 작다고 중매쟁이한테 거부를 당하시니까 어머님이 막 친정어머님이 속상하셔갖고 막 그러세요. 누구 유전자가 들어간 거니? 저희 엄마 유전자는 크거든요. 그래서 누구 남편은 아빠를 욕을 하면서 누구 유전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작니? 그랬는데 감사하게 남편은 185? 그렇죠? 그 다음에 185인데 키가 몸무게가 70이 안된 남자를 만났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중년이 돼서 제가 찌워놨기는 하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맥박은 훨씬 느리다고요. 지금 자꾸 이런 예를 드린 게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하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는 똑같은 딸이어도요. 저희 여동생은 17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가 아니죠? 같이 서 있는데 누가 자매라고 안 봐요. 저희 여동생은 엄마의 처녀 시절하고 너무 똑같아요. 근데 저는 할머니, 아빠, 저 이렇게 딱세명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잖아요. 그렇게 붕어빵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저희 할머니가 되게 사내대장부 같으셨거든요. 그래갖고 가난한 그때 할머니가 좀 여유 없는 집에 시집을 오셔갖고 집을 이렇게 키우신 분이세요. 되게 쥐치적이시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한테 한번 그랬대요. 정화를 보고 있으면 꼭내 엄마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성격이 딱 그러셨대요. 근데 외모도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게 참 그런 유전적인 게 되게 우스운데 하여튼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만성 통증, 조절되지 않은 심한 통증, 우리 이거 뭐라 그랬지? 암성 통증이라고 배웠지 않아요? 암 질환으로 늦게 나타나는 통증. 이럴 때는 맥박수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맥박수가 감소하고 스포츠형 심장은 아까 맥박이 어떻다고? 느린다고 했어요. 연령이 증가하면 맥박이 서서히 느려진다 그랬죠? 그다음에 강심제 디지털리스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서 섬맥이 되는 거고 갑상선 기능 저항증일 때는 당연히 맥박 저하를 동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양 요인은 진짜 멋스러 세부하게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호흡수. 호흡 조절 중추가 어디에요, 여러분? 연수인 거는 아실 거고, 12에서 20회까지가 정상인 거는 안 해오도 지금은 다 아실 거고, 요번 맥박 처음에 여러분, 호흡을 측정할 때, 맥박부터 측정하고, 그러니까, 호흡을 먼저 측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맥박을 측정하는 것 하고, 맥박을 측정하고, 그 다음 계속 손 올려놓고, 눈은 흉부 가슴을 보면서 호흡하는 거를 체킹을 하셔야 되죠. 규칙적이면 30초 곱하기 2로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불규칙적이면 1분 풀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호흡 양상에서는, 자, 정상 호흡, 느린 호흡, 빠른 호흡, 이런 거는 바로 아니, 그냥 보셔도 아는 거고요. 호흡 과다요. 호흡이 힘들고 깊이가 증가하고 호흡이 봉상적으로 20회 이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깊은 호흡도 이렇게 들이마시죠. 이게 호흡 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무호흡은 몇초 동안 호흡이 없는 거죠? 15초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과한기요. 우리 과한기 이야기 우리가 지금 수업할 때 어디서 들었죠? 여성에서 과도한기, 임신하고 나면 과도한기 할수 있다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호흡의 기울기와 깊이가 증가함, 또 이산화탄소 저하를 일으켜서 빠르고 깊은 호흡이 과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인스톡 호흡하고 쿠스말 호흡은 별표. 두 개는 기본으로 갖고 갑니다. 별표 많이. 체인스톡 호흡은 호흡의 비율과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 과잉한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호흡이 점차 느리고 얕아지고 최종 호흡이 중단되기 전에 무호흡이 극에 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체인스톡 호흡은 자, 언제 이 호흡을 할까요? 그렇죠. 아, 표현이 너무 슬프다. 죽기 전에 자, 임종이 가까워지면 체인스톡 호흡이죠. 그래서 임종할 때 바이탈 사인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체인스톡 호흡이에요.
있어.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요. 쿠스마 호흡이요. 비정상으로 깊고 규칙적이고 호흡률이 증가하는데 당뇨변성 케톤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죠. 그래서 쿠스마 호흡은 이걸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그 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과도 호흡을 쿠스마 호흡인데, 자, 쿠스마 당뇨변성 케톤을 갖고 케톤증을 갖고 있는 환자가 옆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호흡에서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날까? 그렇죠. 과일 냄새죠. 그래서 그 왜 수사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맹인이 그거를 목격이라기보다는 그 범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범인 옆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그 사람한테서 과일 냄새가 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사하시는 그 형사들이 아, 바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과일 냄새가 난다라는 거 하나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호흡이죠. 무호흡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면 2, 3회 비정상적인 얕은 호흡인데 호흡억압, 뇌손상, 연수손상일 때 오는 게 비호흡인데 그래도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과한기, 체인스토크 호흡, 쿠스말 호흡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양 요인은 머스트죠. 자, 성장함에 따라서 폐 용량은 증가하고 호흡수는 점차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노인은 폐 용량과 호흡의 깊이는 감소하고 호흡수는 증가합니다. 요거 성인하고 노인하고 차이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열이 올라가면, 열이 나면 호흡수 빨라지는 거는 여러분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이 호흡 억제이기 때문에 호흡수 감소는 별표하고 꼭 지금 다시 외우고, 코카인도 마찬가지예요. 환기량을 증가시켜서 호흡수를 증가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호흡수도 빨라지게 되고 깊이도 증가해서 과도 환기 동그라미. 운동하게 되면 호흡수 깊이 증가하게 되고, 담배 피게 되면 호흡수 증가하게 되고, 높은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죠.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양 요인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혈압입니다. 자, 동맥을 통해서 흐르는 혈액에 생기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수축기압 보세요. 수축할 때 발생하는 혈액의 압력이죠. 이완기압은 안정되었을 때 하는 거 압력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맥압이죠. 맥압은 뭐예요? 수축기압 빼기 이완기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혈압이 120에 80, 보통 우리가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라고 하니까 맥압은 얘에서 얘를 빼니까 정상 맥압은 4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혈압을 진단하는 기준이 얼마? 140에 90. 이거는 상식으로 갖고 가야 되고요. 원인은 안 읽어도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안 읽을게요. 이런 나쁜 것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요. 저혈압은 얼마? 90에 60.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립성 저혈압은 별표하세요. 기본에서도 문제가 나오지만 성인에서도 나오고요. 모성에서도 직립성 저혈압이 나오게 됩니다. 자,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쓰러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철관이 이완된 상태에서 심박출량이 보상 기전으로 증가하지 못할 때 동맥혈압의 하강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원인, 오랜 부동으로 갑자기 쓸 때예요. 그래서 누워있으면은 혈류가 이렇게 있죠. 근데 머리로 가는 혈액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평평하게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쓰러지게 되는 것들이죠. 말초정맥의 정체, 항고혈압제 사용. 그래서 예방원인, 예방, 천천히 일어나거나 움직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임상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시고, 침대에서, 그렇죠, 다리 갱글링 운동하라고 하죠. 흔들기 운동 하거나, 그 다음에 제일 환자들이 많이 쓰러질 때가 언제냐면 수술하고 오랜 부동 환자는 또 그렇긴 하지만 또 수술하고 나서 앞에서 못 움직이죠.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소변줄 폴리케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소변줄을 빼고 몇 시간 안에 소변 보라 그러죠? 우리? 자, 소변줄, 자, 지금 환자분 소변줄 뺐거든요. 그렇죠. 네, 4시간 뒤에 소변 화장실 가시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1시간 화장실 가시고 전화 주세요 하는데 사실은 그때까지 안 가요, 환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돼서, 누구누구님, 예를 들어 제가 환자예요. 오정환님, 지금 소변 혹시 보러 가셨을까요? 그랬더니,
아, 잊어버렸어요. 지금 일어나서 갈게요? 네, 그래요. 그러니 어때요? 간호사와 약속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났게 일어나서 가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막 콜이 울립니다. 환자 쓰러졌다고. 이게 뭐예요? 기립성 저혈압이죠. 책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고 처음에 화장실을 갈 때는 보호자 동반하라 그러고 만약에 보호자가 없으면 간호사 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가서 어시스트 해주셔야 돼요. 자, 혈압결정 요소는 심장의 펌프 장력, 심박출량이죠. 그 다음에 말초혈관 저항이요. 그래서 혈관의 지름이 작으면 말초혈관의 저항은 커지게 되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혈액량. 혈액량이 정상 상태보다 감소 시 혈압이 하강해요. 그러면 정상 상태보다 혈액량이 많으면 혈압은 상승한다. 이거 흐름으로도 외우셔야 돼요. 혈액 점도요. 점도가 증가할수록 혈압은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고지혈증 같은 경우 기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혈압을 같이 동반하고 있죠. 동맥벽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혈압은 떨어지게 되죠. 아니,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탄력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답가장으로 계속 풀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 혈압결정요소의 펌프작용, 말초혈관저항, 혈액량, 혈액점도, 동맥의 탄력성 감소, 이거보다는 옆에 땡땡이를 불어서 풀어 써놓은 거를 보셔야 돼요. 그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측정. 커프는 팔이나 대퇴 위에 몇 분의 몇을 덮는 정도의 크기. 3분의 2. 이 숫자가 시험 문제 나오죠. 커프 넓이가 팔이나 대퇴 정도의 몇 프로? 40%를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40%라고 여러분들 나왔죠? 블레더 넓이? 그렇죠?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그림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청진기를 들을 때 뭘로 들어요? 판막으로 들어요? 종형으로 들어요? 종형으로 듣죠. 호흡음 같은 경우 호흡음은 고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판막형으로 듣지만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종형으로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상 수축기압을 측정할 때 평상시에는 수축기 평상시 수축기압보다 얼마를 더 많이 올려요? 20, 30 정도 올리고서 팽창시키고 내릴 때는 그렇죠. 2에서 4mm Hg 거기에 초가 빠졌어요. 슬래시 초. 1초. 1초에 2에서 4mm Hg 속도로 공기를 뺀다. 이것도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1초에 몇 mmHg? 2에서 4mm. 그 다음에 처음 들리는 눈금이 수축기압, 약해지는 지점이 이완기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사를 오래 하면은 이게 좀 문제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체크가 되는데 저도 이제 내과 가서 이렇게 혈압을 한번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거기에 뭐 자동 원형으로 된 거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기기 자동 머신으로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청진기 안 듣고 안 듣잖아요. 그래도 감고 있다 갑자기 쿵하고 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아 수축기압이고 갑자기 안 뛰어요. 아 이완기다 보면 대강 얘랑 내가 느끼는 거랑 이 기기가 재는 거랑 비슷한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비슷하게 나왔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아세요? 의료진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요 그냥 알아요. 딱 그런데 보면은 그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리는 눈금, 수축기압, 약해지는 지점, 이완기압 한번 여러분들이 병원 갈 일 있으면 해보세요. 그럼 바로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재고 또 한번 다시 측정하고자 할 때는 몇 초 여유를 둬야 된다? 30초.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30초 여유를 둬야 되는데 또 문제 바꿉니다. 반복 측정하고 때 30초 여유를 두고 측정해야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정맥 우렬 완화 같이 외워야 돼요. 이게 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맥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반복 측정 시 30초 간격을 둬야 되고요. 좌우 혈압차가 10mm 이하여야 돼요. 서로 10mm Hg 정도 높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퇴혈압은 팔의 혈압보다 높을까 낮을까? 높죠. 하지 압력들이 있기 때문에 상한에서 쟀던 것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 오류. 자, 여러분, 측정 오류는요, 제가 갑자기 이제 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측정 오류는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별표 많이, 꼼꼼히.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외워야 돼요. 자, 일단,
제가 앞에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커프 넓이가 너무 넓어. 낮게. 그래서 여러분, 혈압계는 우리 아동에서도 공부했겠지만 어른 혈압계를 아동한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연령에 맞는 커프를 써야 된다. 그런데 너무 넓은 경우를 쓰면 낮게. 좁거나 짧으면 높게. 헐겁게 감았어. 그럼 뭐지? 높게. 공기를 너무 천천히 뺐어. 그러면 이완기 빼고 그냥 실제 혈압보다 높게. 공기를 너무 빠르게 뺐어. 높게. 그쵸? 이완기 혈압은 다 높아요. 수축기압은 낮게. 그 다음에 팔의 높이가 심장 높이랑 같이 비슷하게 있어야 되죠. 근데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낮을 경우는 반대로 높게. 높을 경우는 낮게. 우리 수은 기둥을 우리가 올려보고 있으면 높게. 그 다음에 수은 기둥을 내려보면 낮게. 그 다음 팔을 제대로 지지하지. 딱 편하게 놓고 지지한다는 건 그건데 지지 않고 있을 때는 높게. 그 다음에 공기를 너무 느리게 주입하면은 높게 측정되고 재측정을 곧바로 가면은 아까 수축기압이 다시 높다. 이건 바로 나오고 이거가 대부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머스트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데다 안 외워가지고 남들 다 맞는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이건 흐름인데 중요합니다. 미치는 요인 항상 중요해요. 머스트입니다. 자, 연령이 증가하면 탄력성이 떨어져서 말초 저항이 탄력성이 떨어지면 말초 저항은 증가해서 혈압은 증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점점 올라가서 특히 우리 여성들 폐경하고 그러면 고혈압들 많이 있고 노인 되면은 고혈압들이 많이 있죠. 스트레스는 당연히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교감신경 자극으로서 아까 맥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호흡수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혈압도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심박출량 증가, 말초혈관 수축으로 혈관 저항이 증가돼서 혈압 상승. 호르몬이요. 사춘기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로 남자가 더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 체온 변화는 누가 더 심하다 그랬지? 여자. 그런데 혈압에서 호르몬의 변화로 남자가 더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폐경기에 도달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혈압이 더 높아지죠. 그 다음에 임신 시에는 혈압이 약간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임신 시 그 혈관, 심혈관계 변화에서 혈량이 다 증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혈량이 증가하고 커진 자궁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한다. 이거는 모성 문제이긴 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아침에는 당연히 안정상태니까 혈압이 낮고 늦은 오후에 가장 높죠. 밤에 다시 낮아지죠. 흡연하면 당연히 혈관 수축되니까 올라가게 되고 급성통증이면 혈압 상승이죠. 교감신경 자극이고 출혈이면 하강이죠. 그 다음에 오타가 있죠. 심장질환이 아닌 신, 키드니, 신장질환으로 바꾸세요. 신으로. 신장, 키드니. 신장질환일 때는 나트륨과 수분이 정체로 인한 혈액량의 증가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 만성신부전도 혈압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요. 운동? 혈압 상승이죠. 전신마취. 하강이죠. 그 다음에 기타. 잠깐만. 제가 지금 몽거에 꽂혀갖고. 죄송해요. 심장질환 맞아요. 그대로. 심장질환으로 갈게요. 그냥 심장. 레닌. 혈압 상승. 심장질환이 있을 때도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질환이 있을 때도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신마취. 혈관 운동 중추를 억압해서 혈관 운장의 긴장을 줄임으로써 혈압 하강인 거고요. 죄송해요. 그냥 신장으로 바꾸세요. 신, 키드니, 죄송합니다. 말을 좀 바꿨어요. 네, 이게 더 명확할 거예요. 신장. 신장이면 레닌, 안조텐신 뭐 이런 것들 나올 건데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질환도 보고 심장질환도 올라갑니다. 기타, 골격근의 수축, 혈압 정도의 증가, 순환혈액량의 증가, 정맥활류량의 증가, 그럴 때는 혈압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영향 미치는 요인들은 꼭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599페이지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호흡수가 감소되는 요인이요. 열을 나면 호흡은 어떻게 되죠? 열 나면 그렇죠? 증가. 불안하면 올라가요. 빈혈일 때는 빈혈일 때는 갑자기 조용해졌어. 빈혈일 때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갔을 때 고산지대 증가. 마약성 진통제는 그렇죠? 호흡억제 증상제가 호흡억제 부작용도 있고 흡기 능력을 떨어뜨려서 호흡수를 저하시키게 되죠. 그래서 흡기 능력의 저하로 호흡수 감소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흡기 능력의 저하로 호흡수 감소. 대표적인 약물이 뭐지? 대표적인 약물. 몰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의 대표적인 약물이죠. 몰핀, 데메롤. 2번. 대퇴혈압 측정이에요. 1. 커프의 길이는 대퇴둘레의 얼마? 3분의 2. 심장 높이보다 올려서 측정하나요? 다 올려서 측정하면 낮게 측정되죠. 그 다음에 커프의 넓이는 팔의 커프보다 좁은 것을 사용하나요? 아니죠. 커프의 넓이는 팔이나 대퇴둘레의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지? 40%. 슬하동맥에 청진기 판막을 대고 청진한다. 네, 아까 그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아. 맥박 측정 부위에서 슬하맥박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대퇴혈압 측정할 때 쟤는 맥박 부위가 뭐다? 슬하동맥. 그 제일 마지막에 있죠. 유인물한다. 체계. 그래서 슬하동맥도 하나만 옆에 별표 해내세요. 이것도 기출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대퇴혈압을 측정할 때는 슬하동맥을 측정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3번. 혈압 측정 시 오류예요.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6번이 전부 오류야. 그쵸? 높게 측정되냐, 낮게 측정되냐. 그래서 여러분, 19, 22, 23, 24, 뭐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3번 볼게요. 혈압 커프가 너무 넓으면 혈압은? 자, 여러분, 지금도 조용히 높게, 낮게, 막 이러시는데 지금 외워야 돼. 혈압이 너무, 커프가 너무 넓으면 혈압은? 낮게. 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 자, 고쳐볼까요? 유산소 운동 직후에는 혈압이? 높게. 커프를 너무 느슨하게 감으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고 휴식 없이 바로 재측정한 경우에는 수축기압이 높게 측정되고 측정하는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높으면 혈압은 낮게. 지금 거기서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야. 그럼 또 4번 풀어볼까? 이게 4번이 24년 기출이에요. 자, 24년 기출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일까요? 여러분 지금 3번 문항 풀었죠? 5번 똑같지 않아요? 3번의 1번 답이 뭐야? 커프가 너무 넓으면 혈압이 낮게 측정된대요. 그럼 4번 문제 봐봐. 낮게 측정되는 걸 물어보지. 그럼 답이 5번이잖아. 그러니까 기출을 풀어보면 이런 패턴을 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야. 1번은 운동 직후 측정하면 높게. 심장보다 측정하는 팔의 위치가 낮으면 높게. 커프의 압력을 너무 천천히 빼면 높게. 너무 느리게 공기를 주입하면 높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항상 나온다는 거 아셨죠? 풀어보세요. 답은 5번. 5번도 봐볼까? 똑같이 낮게 측정된 경우를 또 물어봤네, 기출인데. 5번. 똑같지 않아요? 그쵸? 답은 5번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상박보다 넓으면 낮게 측정돼. 흡연 직후는 높게. 팔이 지지되지 않았을 때 높게. 커프를 느슨히 감을 때 높게. 측정 부위가 심장보다 낮을 때 반대라 그랬죠? 높게 측정됩니다. 답은 5번. 6번도 봐볼까? 커프를 느슨하게 감으면 혈압이? 느슨하게 감아. 헐렁헐렁하게. 높게. 폭이 좁은 커프로 측정하면 혈압이?
높게. 커프에 공기를 빨리 빼면 수축기압이 낮게 측정되죠. 수축기압은 낮게, 이완기압은 높게. 측정 후 바로 재측정하면 수축기압은 높게. 커프를 감은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낮으면 심장은 반대로 해서 높게. 그렇죠? 여러분 기출 풀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요. 한 가지만 개념만 명확하게 외워놓으면 그 문제가 열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다 풀 수 있다는 거죠. 어설프게 외워놓으면 바로바로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에는 우리 보면 혈압이 대부분이지 않아요? 호흡 한번 나오고 전부 혈압이었네.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출제자 마음이니까. 1번. 체온 측정을 물어봤어요. 체온 조절의 중추는 내 시상하부 맞습니다. 시상하부 기억해야 되고. 짧은 시간에 심부 체온 곤팡을 반영하는 거는 고막이죠. 자, 짧은 시간이야. 심부 체온 측정함 가까워도 직장도 심부 체온을 측정하지만 앞에가 주어가 짧은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고막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짧은 시간에 심부 체온을 반영하는 체온 측정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고막이라고 한 문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구강 체온은 37도예요. 직장 체온은 구강 체온보다 0.5도씩 높습니다. 3번이 답이고 정상적인 구강 체온이 37도고 애가 체온은 구강 체온보다 0.5도씩 낮습니다. 체온이 가장 낮을 때는 이른 아침, 가장 높을 때는 오후 4시에서 6시경. 맞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체온 측정 부위 선정으로 옳은 것. 1번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애가 체온 한다 안 한다. 금기 대상자. 의식이 손상된 환자나 정신질환자는 구강체온 금기 대상자. 체온계를 깨물 가능성이 있는 영아나 소아에게는 구강체온 금기 대상자. 직장 내 문제나 수술환자의 경우 직장체온 금기 대상자. 애가체온은 안전하지만 피부와의 밀착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화상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피부 손상 환자에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은 5번. 3번.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옳은 것. 체온 변화는 누가 더 심하다? 여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체온이 상승. 답은 2번이죠. 그럼 3번 고쳐볼까? 영아나 노인의 체온이 일반 성인의 체온보다 일반적으로 낮다. 배란기와 호르몬의 변화는 체온 저하가 아닌 체온 상승을 유발하고 순서 한번 해볼까 우리? 온도 차이가 있다. 그 가장 높은 게 뭐야? 직장, 구강, 애과. 4번 운동선수에게 섬맥이 나타나는 이유. 장기간의 운동으로 심장이 발달하여 심박출량이 많아져서 섬액이 심박출량이 많아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답은 4번. 5번 심철요건 맥박의 측정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심청맥박의 측정 부위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왼쪽 중하쇄골 중심선과 네다섯 번 물론 5번째 늦간이 만나는 지점 이것도 맞고 4, 5번이에요. 4번, 콤마 5번 이건 그러니까 흐름으로 보셔야 돼. 이거는 맞고 부정맥이 있는 경우 맥박 결선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명 중 1명은 요골 맥박을 측정하고 다른 맥박 1명은 심청맥박을 청진으로 측정하나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측정할 필요가 없죠. 아니 동시에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동시에 측정해야 되죠. 두 명이. 그 다음에 1분 동안 측정하여 두 맥박을 그러니까 30초 측정하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분간 풀로 체크해야 된다. 맞고요. 심장 수축력이 좋지 않아 말초 동맥까지 맥박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함을 의미하죠. 답은 3번이고요. 2번에 부정맥이 있는 경우 맥박 결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측정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심청요골맥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까지는 심청맥박, 요골맥박, 심청요골맥박, 경동맥박 이런 게 막 쓰거든요. 그래서 2번 문항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부정맥이 있는 경우입니다. 6번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출혈로 응급실에 왔어요.
자, 그랬을 때 요골맥박이 잡히지 않아. 그러면 어디를 측정해야 될까? 경동맥 해야 되죠. 답은 3번. 경동맥이 쇼크가 왔을 때, 심정지가 왔을 때 가장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맥박 부위예요. 61번.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번. 다량의 출혈 시에는 맥박 수가 감소하나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다량의 출혈 시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맥박 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고쳐서 완벽한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2번. 연령이 증가하면 맥박은 감소하게 되고요. 디지탈리스 투여는 맥박을 증가시킨다. 틀린 거죠. 맥박을 감소시키고 아트로핀과 에피네피린은 맥박 수를 증가시킨다. 자, 그러면 3번은 벌써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푼 거야. 이게 다 시험 문제야. 영아와 어린이들은 심천맥박은 30초 측정하지 말라 그랬죠. 1분간 측정한다.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과 만성 통증은 오히려 맥박이 줄어든다 그랬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맥박 수가 감소한다. 5번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바로바로 문제. 이 문제는 계속 주기적으로 한번 풀었던 문제니까 집에 가서도 누워서도 계속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8번. 운동하고 나서 숨이 차고 오래 앉아있으면 요운성 부종이 있어서 활력 증후 시 맥박 강도가 약하고 불규칙했어. 자, 이때 우선적인 간호. 모니터링? 심전도 모니터링? 아니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내가 질문하면, 자, 손 들어보세요. 하면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이거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안 보여요, 여러분. 절대. 뒤에 지금 카메라 영상 찍고 계시는데 안 보여.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몇 번? 네, 다 자신이 없고 왜 손을 안 들어. 그쵸? 네. 2번이죠. 2번이 제일 많았어요. 자, 이건 뭘까? 말초까지, 운동하면 숨이 차고 요운성 부종이 있어요. 맥박 강도도 약하고 불규칙한 거는 심장장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장애로 인해서 말초까지 그 혈액이 전달되지 못한 증상이기 때문에 결손맥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9번. 자, 마약성 진통제는 흡기 능력을 증가가 아닌 저하시켜서 호흡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죠. 둘 다 감소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 보면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엔드엔드를 제가 다 바꿔놨어요. 헷갈리게. 근데 그 헷갈리게 하는 게 여러분들을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게 고치면 마약성 진통제는 흡기 능력을 저하시켜서 호흡수를 감소한다. 이렇게 바꿔야지. 그 다음에 2번. 노인은 폐용량과 호흡의 깊이가 감소하고 호흡수가 증가. 2번이 답이고요. 고열은 비정상적으로 느린 호흡수가 아닌 빠른 호흡수를 초래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는 부교감신경이 아닌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호흡수와 깊이를 증가시켜요. 그럼 거기다가 화살표 한번 해보세요. 증가시킨다 해서 화살표. 과도환기예요. 과소환기를 초래해요. 과도환기를 초래. 이렇게도 연결하셔야 되고요. 코카인은 환기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켜서 호흡수를 감소하는 게 아니라 호흡수 증가. 코카인은 환기량을 증가시켜서 호흡수를 증가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10번. 호흡과 관련된 용어예요. 자, 1번. 과호흡과 무호흡이 번갈아대는 호흡을 볼까? 체인스톡 호흡이죠. 1번은 체인스톡 호흡. 그 다음에 비옷 호흡은 이거 아니죠. 폐분의 공기가 과다한 건 당연히 아닌 거지. 자, 비옷 호흡은 3번이 답이죠. 무호흡이 나타나는 얕은 호흡이고 호흡더박, 뇌손상, 연수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고 4번. 당뇨병성 케톤증 환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 코스말. 네. 다 아니까 자신 있어서 목소리가 커져요. 암니아는 A가 붙으니까 A가 앞에 붙으면 뭐가 없는 이죠. 무호흡, 호흡정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호흡, 호흡정지. 11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대문자로 우리 COPD라고 이야기하죠. 진단받은 환자가 누운 자세는 답답해서 똑바로 앉아 숨쉬기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COPD 환자의 간호중재 환자가 똑바로 앉아서 숨을 쉬어라 이런 자세가 나오는데, 이 호흡의 유형은 기저호흡이죠. 기저호흡은 누워있을 때 나타나는 호흡곤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호흡 자세가 어떤 거지? 반드시 앉아서 손은 무릎에, 이렇게 손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쵸? 허리 꼿꼿이 세우고 들이 숨을 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아, 네. 아, 그러면 이것까지 하고 쉴게요. 자, 602페이지 하고 끝내고 쉬는 게 낫겠어. 12번. 혈압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퇴혈압을 측정할 땐 아까 어디 동맥에 산다 그랬지? 그렇지. 슬화동맥. 2번. 조절 밸브를 열어서 1초에, 그쵸? 2에서 4mmHg 정도로 속도로 공기를 뺀다. 아까 이거 했었죠. 초 집어넣으라 그러면서 했었죠. 2번이 답이고. 그럼 3번부터 고쳐볼까? 팔에서 혈압 측정 시 사용되는 동맥은 상완동맥이죠. 그 다음에 혈압커프는 팔이나 대퇴의 몇 분의 몇? 3분의 2 또 나왔고, 반복 측정하자 할 때는 정맥 우려를 완화하기에 30초 여유를 둬야 되죠. 13번. 자, 혈압에 미치는 요인. 자, 2번도 볼게요. 2번을 심장을 신장으로 바꾸세요. 2번. 2번을 아까 심장, 신장, 키드니. 자, 출혈 시에는 혈압이 하강하죠. 2번. 신장 질환 시 나트륨과 수분의 감소로 인한 혈액량 감소로 혈압은 어디가 틀렸지? 나트륨과 수분의 감소가 아닌, 그렇지. 그러니까 말장난 이렇게 단어 바꾸게 하면 여러분이 틀린다고요. 혈압에만 포커스가 맞죠. 그래서 신장 질환할 때 혈압이 상승하지? 맞네? 이게 아니야. 나트륨과 수분의 정체로 인해서 혈액량 증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 다 틀렸지. 감소를 전부 증가로 바꾸세요. 그래서 혈압이 상승한다. 흡연은 혈관 확장을 초래하나요? 혈관 수축을 초래하죠. 혈압을 상승시키는 거고, 골격근의 수축이나 혈액 점도의 증가는 혈압이 높아지죠. 임신이나 폐경기에 도달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혈압이 높아지죠. 답은 5번입니다. 14번. 혈압의 생리적인 기전입니다. 혈압은 말초 혈관 저항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하죠. 말초 혈관 저항이 높아지면 혈압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반자 빼야 되고요. 심박출량이 감소되면 혈압은 하강이에요. 심박출량이 감소하면 혈압은 하강하고, 그렇죠? 심박출량에서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압은 상승하죠. 3번. 다혈구증에서는, 다혈구는 혈구가 많이 몰려있는 거잖아요. 그럼 점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러면 혈압은 증가지. 그래서 다혈구증에서는 혈압이 증가한다고 바뀌어야 되고요. 4번. 동맥의 탄력성이 감소하면 혈류에 대한 저항은 커져요. 그러면 거기서 화살표. 혈류에 대한 저항이 커져서 혈압은, 그렇죠, 상승하죠. 그래서 동맥의 탄력성이 감소하면 혈류에 대한 저항이 커져서 혈압이 상승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같이. 그래서 답은 4번이야. 혈류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 거기까지 다 맞으니까. 그렇죠? 혈관 직경이 클수록 말초 혈관 저항은 감소하지. 구경이 커지면. 답은 4번. 15번. 자, 선홍색 질출혈로 입원했어요. 헤모글로빈 7.2야. 우리 정상 여성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얼마일까? 12에서 16이죠. 그런데 우리 그러면 수혈하는 기준이 얼마야? 자, 이게 정상이야. 그럼 빈혈을 진단하는 게 얼마일까? 헤모글로빈? 우리 이거 여성의 모성에서 했는데. 그렇지. 헤모글로빈 수는 10이야. 그러면 트랜스퓨전 하는 거, 수혈하는 거는 얼마 이하부터 하게 될까? 한 7 정도부터 하게 돼요. 7점 정도에서 7 정도 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음식으로 해도 되고요, 약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증상이 동반을 하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7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수혈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7점이야. 그래서 오른쪽 팔에 수혈을 하고 있어. 되게 복합적인 문제예요. 자, 수혈 중인 환자한테 측정하려고 하는데 혈압 측정 방법을 물어봅니다. 자, 팽창된 공기를 뺄 때 초당 이 4mmHg 속도로 내려서 측정한다. OX. 그쵸. 바로 X 그러니까 5 이러잖아. 그치. 아까 얼마라 그랬지? 2에서 4. 그러니까 이거 5지. 그쵸. 1번 답이에요.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바꿔볼게. 천천히 빼면 이완기압이 높게, 낮게? 높게. 너무 빨리 빼면 수축기압이 낮게, 이완기압도 높게. 아, 수축기압은 낮고 이완기압은 높게. 또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요. 자, 오른쪽 팔에 수혈하고 있죠? 그럼 오른쪽 팔에서 혈압 재면 돼요? 안 되지. 그거지. 2번. 오른쪽 삼박에 혈압계를 커프하고 혈압을 측정한다? 안 되는 거지. 그치. 수혈라인이 있는 데서 하면 안 되고. 혈압계 커프의 넓이는 쌍박둘레보다 몇 프로? 네. 그럼 40% 3분의 1은 확실하게 외웠다, 여러분. 네, 보시면 되고. 같은 팔의 반복 측정 시 몇 분? 30초. 확실하게 외웠다. 그 다음에 5번. 평상시 수축기압 혈압보다 수은주 눈금을 30mmHg 더 올려서 측정한다. OX. 네. 1번이 5니까 당연히 5번이 X. 네, 문제를 잘못된 저의 잘못이에요. 그치만 얼마 20, 30 정도 더 올려서 측정하라고 분명히 했죠. 그래서 답은 두 개입니다. 네, 1번이 맞으니까 당연히 5번은 X. 근데 고칠 게 없어요. 20에서 30mmHg 정도 올려서 측정해요. 그래서 답은 네, 저의 잘못이에요. 두 개가 답이게 한 거. 그치만 1번, 5번 답이 다 맞다라는 거. 근데 두 개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숫자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산소와 들어가겠습니다.